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아이토이스에서 나온 히어로 뭐 게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헐크버스터 제품을 갖다 저기 만든 제품인데 레고 블록 같지는 않고요. 그냥 피규어 쪽에 가깝지 않을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국내에는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고요. 오이! 뭐야? 얼굴이 열리고 안쪽에도 들어있어? 자, 지금 생긴 게 4개가 다 똑같은 것 같죠? 하나 뜯어보고 별로다 싶으면 2개씩 공개를 하고요. 이런 거 4번씩 하기도 그렇고. 에이, 자, 그냥 피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냥 오늘 이거 빨간 거 하나만 공개하고 나중에 그 나머지 3개 한꺼번에 다 해서 공개하는 게 낫겠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프린팅 좀 안 좋네요. 자, 좀 아쉽긴 하는데. 자, 이런 식으로 그냥 통째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예전에 나온 뭐 이런 제품들,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,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. 요거는 왠지 좀 레고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, 왠지 레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거는 뭐 좀 레고랑 다른 느낌이 되어 있는데, 들어가는 블록은 저 레고 블록을 사용하네요. 테크닉 제품 핀을 사용하고요. 자, 옆에다가 껴서 주시고, 이쪽도 핀 하나 껴서. 자, 이쪽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면, 자,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좀 모양은 리얼한 것 같다 생각이요. 자, 그런 것 같고. 자, 이렇게 되시면 헐크버스터가 완성이 됐는데, 자, 프린팅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얼굴에 좀 많이 뭉개졌죠. 아쉽기도 하고 가슴 쪽 이렇게 되어 있고, 다리 되어 있고,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, 손목 움직이는 정도. 기존 거의 제품하고 어떻게 보면 다를 건 없죠. 네,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,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. 뒤쪽에는 뭐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, 약간 좀 금박 같은 거 이런 거 좀 풀어져 있습니다. 조금 중국에서 이런 거 좋아하죠. 중국 사람들이 약간 좀 화려하고 좀 이렇게 그 금박 뿌려서 그런 것 같고. 자, 여기서 독특한 거 같은 경우는 얼굴 좀 프린팅은 안 좋은데, 이게 이렇게 열린다는 거. 열려서 난또 뭐가 피규어가 들어간다 싶었는데, 이런 작은 얼굴이 그냥 토니 아저씨가 딱 이렇게 얼굴을 껴서 뭐야 장난하는 거야 싶은 생각.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의 제품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이, 기왕에 끼내는 거 색깔 하나 더 끼냅시다. 자, 흰색도 한번 가볼까요? 흰색은 또 어떤 느낌일까? 그냥 2개씩 깝시다. 자, 아, 발판도 들어 있었구나. 무슨 질소가 들어가 있어. 중국 공기. 자, 깨주시고요. 나와주세요. 자, 그 정도 좀, 몸은 좀 날씬한 게.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그, 저기, 헐크버스터 제품에 비해서 약간 좀 날씬하고, 예, 비율은 좋긴 한데, 좀 실제랑은 다른 느낌이 있긴 하네요. 자, 뭐 프린팅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. 자, 이것도 역시나 자그마한 얼굴다가 안에 끼워주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뭐 프린팅은 별거네요. 자, 색상만 같은데 이렇게만 되어 있고, 뭐 레고 무기 같은 거 끼우면 될려나? 레고 무기가 뭐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, 자, 막대기 같은 거 뭐 레고 목대기 이런 거 자, 연결되고요. 자, 이것도 뭐 가시안가십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별로 볼 것도 없고, 그냥 국내에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바닥이 바닥도 또 레고 호환 바닥이어가지고 저쪽에다 껴주시고 이쪽에다 껴서 똑바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그런 느낌. 네,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. 자, 요런 레고방 저 기존에 그 이거 데코레이션 나왔었죠. 요렇게 저 뭐야 요거보다 키가 좀 크고요. 좀 날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현실적인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, 자, 왠지 그 저번에부터 이거로 그 제품이랑 요게 목이 딱딱 서지면 아마 요거랑 비슷한 느낌 되어 있을 것 같고요. 자, 요게 이제 헐크버스터 제품인데, 자, 헐크버스터 제품이랑 비교하시면 상당히 좀 작은 느낌이긴 하고요. 하지만 헐크랑 싸우기에는 딱 좋은 느낌. 자, 덤벼보세요. 자, 뱀. 자, 이런 제품이니까, 네, 뭐 이런 제품도 나왔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중국에서 구입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뭐 안 들어왔고, 들어와도 뭐 그냥 품질도 좀 그렇고, 약간 좀 얼굴 열면 좀 역기적인 그런 재미 들어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꺼져. 자, 우리 둘이서 한번 붙어보자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여기까지.